안녕하세요. 헤어 디자이너 수성입니다. 남자 머리 클리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볼 텐데요. 초보 디자이너들이 한번 보면 좋을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리퍼, 제가 사용하는 요즘 사용하는 클리퍼인데요. 사용하실 때 이렇게 날의 미리수가 있어요. 가장 짧은 커트를 하는 방법과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보통 저희 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3mm, 6mm 이걸로 한번 응용해서 커트하는 방법을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객님, 커트를 할 때 여러 가지 빗이 있죠. 여자 머리도 사용하고 남자 머리도 사용하는 빗, 그리고 좀 이렇게 뒷살이 굵은 느낌의 빗도 많이 사용하고 뭐 이거보다 더 넓은 빗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굳이 넓은 빗까지는 사용하지 않아요. 남자 머리 할 때는 한 요 정도가 저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좀 예민하게 치고 싶을 때, 조금 안전하고 예민하게 치고 싶을 때는 이런 작은 빗도 씁니다. 첫 번째 단에서는 좀 짧은 느낌에 90도로 세웠다고 하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올려준다 느낌. 이게 좀 중요한데요.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올리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호곡선을 그려준다 생각하시고 그려주시면 어느 일정한 부분에서는 90도 느낌으로 왔다가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시면서 잘려지실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커트를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라인부터 잘라보겠습니다. 한 이 정도. 첫 번째 라인을 이렇게 밀었어요. 그 다음 옆 라인도 같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인에서는 저는 한 단 내려서 이렇게 미리수 조정하시면서 가볍게 톡톡톡 친다 느낌으로 이렇게 반만 잘라볼게요. 그 다음에 가장 긴 거. 이거 안 보이시니까 자를게요, 이거. 그 다음 가장 긴 걸로 한 번 더 라인을 좀 연결해 주세요. 요 정도 잘랐으면 이제 한 3mm로 한번 해볼까요? 한 3mm 먼저. 6mm구나. 3mm. 3mm로 했으니까 이렇게 1단으로 하고 해보겠습니다. 3mm로 했으면 그대로 안전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 밑에 왔으면, 이거 안 빠져. 6mm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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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라인 보시면서. 뒷머리를 이런 식으로 다 자르셨다고 하면 이제 빗을 이용해서 새로운 느낌으로 그대로 연결해서 해볼게요. 딱 보시고 그대로 라인만 다 해주세요. 이제 사이드 한번 잘라볼까요? 먼저 길이감을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커트를 하실 때 두상이 조금 이렇게 좀 들어가신 분도 있고 좀 많이 나오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특히 남자 머리 자르실 때 두피에 살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울퉁불퉁한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너무 짧게 하시는 것보다 좀 긴 듯하게 자르실 때가 좀 더 전 낫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자르실 때는 이렇게 6mm나 3mm로 하시면 좀 더 안정적으로 자를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90도 느낌으로 먼저 이런 식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이런 식으로 그대로 빗을 대신 다음에 그대로 앞머리도 좀 짧게
클리퍼로. 클리퍼를 사용하실 때 주의해야 하실 점이 어떤 부분이냐면, 가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골격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좀 깔끔한 느낌으로 돼 있는데, 남자 머리 같은 경우는 골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일직선 느낌과 앞쪽으로 약간 갔을 때 느낌이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좀 틀리다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라운드 처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남자 머리는, 저 같은 경우에는 남자 머리 자르실 때 광대선을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광대 느낌에서 이렇게 그대로 올라간다 느낌으로 자르실 때가 가장 저는 좀 남자 머리에 안정감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어느 정도 길이를 결정하실지는 광대 라인을 보시고 빗을 한번 대보세요. 그러면 얼굴선에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 부분은 뭐 3mm, 이 부분은 6mm, 이 부분은 보통 한 10mm 정도 느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아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클리퍼를 잘못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올리다 보면 여기를 좀 파먹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클리퍼를 대시고 이렇게 그대로 올라가서 자르시면 거의 실패의 가능성이 거의 없으세요. 근데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파먹, 이렇게 위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부위가 막 좀 짧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가장 뚜라고 하는 머리들이 구렛나루 부분은 길고 그 윗라인은 뭐 이렇게 물퉁 파먹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머리가 굉장히 좀 지저분해 보이고 좀 울퉁불퉁해 보이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빗을 대시고 이렇게 이 안쪽 라인, 특히 역광대 위에서부터는 이렇게 파먹지 않게 조심하시면서 커트하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빗을 대시고 항상 각도 보시고 이렇게 빗이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지 세워져졌는지 항상 거울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하세요. 저는 그대로 해야겠습니다. 앞쪽은 이런 식으로, 이 같은 경우는 밑에 라인 그냥 짧게 할게요. 요즘 가발은 참 좋아서 이렇게 이 옆에는 이렇게 90도 느낌으로 형태의 빗을 잡으시고 그대로 연결하시면 실패 가능성이 많이 없으세요. 전 연결 한번 해볼게요. 윗라인에서 이제 다시. 특히 이렇게 라운드 처리되어 있는 두상들 있잖아요. 이어 백사이드 자를 때 이렇게 라운드가 되어 있잖아요. 이 부위 자를 때는 이렇게 자르다 보면 여기가 너무 짧아지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 3mm에서 6mm 정도 머리 기장 보시고 그대로 올리시면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자를 수 있으세요. 저처럼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떠주도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라인을 보시면서 살짝 연결만 하셔도 충분히 깔끔한 스타일 연출할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싱글링 이렇게 한 번씩 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뒷라인 연결해 볼게요. 뒷라인도 다시 밑에 라인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그대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뒷라인에서도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클리퍼를 사용하실 때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두상을 라운드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자를 때가 가장 많이 실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라운드성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머리를 이렇게 동그랗게 자르는 경우도 있지만 90도 느낌에서 라인만 이렇게 연결한다 느낌으로 자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파먹을 때 가장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안전하게 3mm나 6mm 정도를 준비하셔서 사용하시면
보다 더 안전하게 머리를 자를 수 있으실 거예요. 생각하셔야 될 거는 두상은 둥글다는 거. 둥글기 때문에 짧고 길고의 느낌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잘라버리면 다 이렇게 민둥머리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상은 둥글어서 이렇게 형태감을 만드실 때 어디를 내가 좀 길게 자르고 어디를 더 짧게 자르시는지 꼭 숙제하시고 자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기본 라인의 클리퍼를 많이 사용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